그래, 몸이 안 좋다고? 예.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. 뭐 아프다면요 어쩔 수 없긴 한데. 죄송합니다. 갑자기 빠지게 돼서 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모쪼록 조심해서. 아, 괜찮아 괜찮아. 솔직히 쟤는 몰라도 넌 그렇게 도움 안 됐거든. 그래, 그럼 오늘은 푹 쉬면서 몸조리하고. 지금 같은 시국엔 감기도 잘못 걸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. 예, 그럼 다녀오십시오. 말년의 호 사해형 외병뺑기. 감쪽같이 될 수가 넘어가는구만. 어디 보자. 이제 막 생존자 수색하러 나갔으니 적어도 한 시간은 안 돌아오겠지. 좋아, 그럼. 군대, 그러니까 정부 소속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로 이 근처에 있는 특정 인물을 찾고 있는 용병들. 딱 봐도 엄청나게 수상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러고 보니 맨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 나누는 게 조금 수상하긴 하단 말이지.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. 왠지 몰래 들어와서 이러고 있으니 뭔가 도둑질하는 기분인데. 후딱 찾아보고 나가야겠다. 어디 보자. 수상한 물건, 수상한 물건이... 뭐야? 벌써 들어왔다고? 아니겠지? 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? 됐다! 일단 몸부터 숨겨야! 말년의 호 제1의 형! 작업열의 은폐술! 다행히 들키기 전에 숨었군. 하긴 뭐 빼먹은 작업이 몇 갠데. 짱박히던 솜씨 어디 안 가? 너 거기서 뭐하냐? 아, 깜짝이야! 헐씨고 쇼를 해라. 아무리 숨을 데가 없어도 그렇지 이런 뻔한 데 박혀있냐? 뭐야, 아저씨도 몰래 조사하러 온 거예요? 왜, 꼽냐? 아니요, 뭐 그런 건 아닌데. 너도 역시 의심스러운 건덕지가 많이 보였나 보지? 지금도 민간인 구조하러 간다면서 죄다 나가버렸고 말이야. 네? 그건 왜요? 딴짓 안 하고 진짜 구조만 하고 오는 건 맞잖아요. 진짜 사람들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왜 전부 나가버리겠어? 적어도 믿음직한 놈 한 명은 남아서 여기 사람들 지키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그러고 보니... 아니 잠깐! 믿음직한 사람 저 남아있잖아요, 저! 뭐 아무튼 이제 민간인 구출은 표면적인 목적이고 특정한 누군가를 수색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. 그래, 이제 문제는 누구를 무슨 목적으로 찾고 있느냐에 따라 그나마 믿을만한 놈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. 그래도 자기들 목적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도 일단 구해주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을까요? 그거야 까보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지. 자,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어서 쓸만한 건덕지나 찾아봐.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데 그놈들 돌아오기 전까진 뭐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야? 그건 그렇죠.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. 혹시 그냥 저희가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? 어쩔 수 없지. 일단 오늘은 물러가고 다음번에 다시... 알았어. 금방 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. 뭐이씨, 어쩌라고? 어? 이게 원래 여기 있었나? 아, 빨리 오시지 말입니다. 오늘 할당구역 돌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 말입니다. 알았어. 간다, 가. 하여튼 새끼 성질머리하고는. 왜 벌써 돌아온 거지? 뭔가 다시 챙기러 온 건가? 응? 얌마, 뭐해 거기서? 뭐 찾은 거라도 있냐? 여기, 이거... 제약회사 아니에요?